안녕하십니까. 곽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앨범을 낸다는 분들께 인사 네, 횟수로는 2년 만이고요. 20개월 만에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소품집이라는 이제 앨범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곡이 저한테 있나 한번 리스트를 쫙 만들어 봤어요. 그중에는 제가 약간 기억에 가물가물한 곡도 있고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해 본 곡도 있었고 옛날부터 정말 많이 불러서 눈 감고도 가사를 적을 수 있을 그런 곡도 있고 정말 여러 곡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짜놓고 보니까 도모찐이나 가을 노래 같은 노래는 거의 한 10년가량을 발매를 하지 않고 계속 불러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선곡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버려지는 곡들 없이 잘 담아보고 싶었던. 네. 스튜디오 라이브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녹음을 했고요. 녹음실에서 쓰는 장비들을 대여를 해서 이제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좋은 테이크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을 생색을 내지 않으면 몰라주실 것 같아가지고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 이거 라이브입니다. 네. 저 이거 동시 녹음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는 뭐랄까 그냥 생색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튠도 안 했는데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게 동시 녹음이다 보니까 이제 기타랑 목소리가 한 테이크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튠을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테이크를 받을 때 좀 음정을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부르다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불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은근 긴 시간 동안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곡에 많이 부르면 20번 넘게도 불렀던 것 같고. 네.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그렇죠. 이제 그 제가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노래들을 이번 앨범에 싣게 되면서 라이브 동시 녹음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노래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기타로 그렇게 소박하게 만들었었으니까 이제 발매할 때도 그 곡을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녹음을 해보고 싶었고 동시 녹음을 하기로 정하고 나니까 정말 그 한 테이크 한 테이크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감정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라이브 동시 녹음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기품 씨가 한창 그 테이프 세츄레이션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작년에 작업할 때. 그래서 멀쩡한 소리도 그 테이프 레코더를 한번 돌려서 구부러뜨리고 이제 찌그러뜨리고 해서 예스러운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를 만드는데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또 이번 소품집 앨범도 60년대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냈으면 좋겠어서 이제 김대성 기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지고 계시던 리테크 진짜 테이프에다가 전 트랙을 쫙 돌려서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꾸물꾸물 기타도 띵용띵용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감이 자글자글하고 울렁울렁 하실 거예요. 같은 건 처음부터 없던 거라고.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작업물도 결과물도 되게 모두가 마음에 들어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제가 했지만 이 앨범의 키는 기쁨 씨가 잡고 있었고요. 시작하는 단계부터 뭐 장비를 어떤 걸 빌리면 좋을지 어떤 걸 좀 사면 좋을지 또 어떤 곡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뭐 편곡적인 부분이나 뭐 곡 길이, 순서, 다이나믹 같은 거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같이 했던 게 기쁨 씨입니다. 그리고 일찍 와서 녹음하고 늦게 들어가고 고즈넉하게 둘이서 수염 이렇게 날 때까지 한 방에서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래는 그 노래의 첫 소절을 그냥 제목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여서 다른 어떤 좋은 제목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생활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도 있었는데 또 결국에는 또 구간이 명간이다 해서 살아간다는 건으로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춤이라는 곡이 자유롭게라는 곡이랑 좀 같은 맥락을 띄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만들기도 조금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제 친동생이 저한테 음악적으로 참 많은 영감을 주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기 전에는 댄서였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뭔가 몸을 잘 쓰고 네. 저는 그게 몸친인데 그 친구는 유연하고 약간 그 춤추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디에나 좀 비슷하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소박한 그 행복감에 대한 찬양 같은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해서 반가운 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진첩은 제가 첫 단공이었던 홈택웍스홀 소극장 공연에서 처음 선을 보였었는데요. 홍대에서 공연을 좀 할 때 아주 옛날에 제가 새로 만든 노래가 있으면은 무대 중간에 살짝 끼워넣기, 끼워팔기 식으로 이제 부르면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소극장 콘서트를 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만들어놨던 사진첩이라는 곡을 그렇게 좀 예고 없이, 샌리스트 없이 이렇게 불러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쯤 만들어서 불렀으니까 27살쯤 만들었었나 보네요. 네, 더 멋지는 제가 싱송으로 전향하고 나서 막 한창 곡을 엄청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럼 치다가 싱송으로 전향하고 노래가 이제 막힌 혈이 뚫리듯이 엄청 많은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 23살 때 만들었던 곡 중에 하나고 그동안 참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정규 앨범에
일집에 녹여보자는 시도가 있었고 EP로 내보자는 것도 있었고 편곡을 다른 분께 맡겨서 그거를 이제 싱글로 내보자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수차례 수록될 뻔했었다가 아직 한 6, 7년째 못 나오고 있었던 참 가슴 아픈 곡입니다. 그만큼 저도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옛날 어릴 적에 제그 감정들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애증의 곡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 살짝 설명해 주시면 네. 이 앨범을 이제 같이 만든 이기쁨 씨가 24살 때, 그러니까 저랑 한창 홍대 공연하러 돌아다닐 때 만들었던 곡인데요. 발매하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거 어떤 다른 가수에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만든 곡이었는데 누굴 주려고 만들었던 곡을 자기가 이렇게 불러서 발매하기도 좀 그렇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기쁨 씨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커리어를 끝내기도 했고 그렇게 뭔가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은 채약 10년가량을 그냥 제가 가끔 부르고 그러던 곡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샀습니다. 이제는 좀 당당하게 무대에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에요. 가사가 참 착하고 애틋한 곡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 그 작업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소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빨리 말씀하세요. 끝내게. 정말 힘드니까 어색하네. 저는 뭐 프로듀서였으니까 처음에 진원 씨랑 대화했잖아요. 만들기 전에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방향성이었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게 있으니까 그런데도 또잘 나온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좋네요. 결과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죠. 저는 만족하고 우리 할수 있게 했고 그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녹음해가지고 고생은 뭐 지난 시간 많이 했지만 또 그러시네, 또. 예. 알겠습니다. 더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 앨범이 다 아무튼 잘 되는데 특히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오래된 노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기쁨 씨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앨범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나오죠? 25일 날 나옵니다. 이번 달 25일 날 나오잖아요. 네네. 와우. 끊을게요. 들어.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일기 쓸때 날짜 적듯이 노래 만들 때 가을이었어가지고 가을 노래인 거고요. 여름에 만들었으면 여름 노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가을만 되면 다들 그렇잖아요. 왠지 모르게 싱숭생숭하고 그게 뭐 정확한 이유가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쓸쓸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몸 안에 뭐 호르몬의 그냥 변화일 수도 있고 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괜히 굳이 사람한테서 찾는 거죠.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술이라는 노래는 정릉 EP 앨범 작업할 때 같이 만들었던 노래인데요. 일주일에 딱한 곡씩 만들어볼까?
일주일에 두 곡씩 만들어볼까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철컥철컥 계속 노래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곡인데 짧기도 하고 흘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앨범의 끝곡으로 제가 또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저희가 LP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LP를 만드는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념할 겸 팬분들 또 만나 뵐 겸 해서 카페에서 이제 LP도 판매하고 저희 커피도 마시고 노래도 같이 좀 듣고 하는 소소한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얼마 남은 겨울 따뜻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품집 스튜디오 라이브 7곡 또박또박 포근하게 담아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 품고 있었으니까 온기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